현실과 영화의 차이가 그건 리얼이잖아요.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기획서부터 마지막 만드는 그 한 마지막 공정까지도 관객분들을 생각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관객과의 만남이 영화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관객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어 했었던 여러 지점들에 있어서 함께 관객분들이 반응해 주시고 함께 질문과 답을 오고 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많이 생겨서 영화를 하는 만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젊은 남자라는 영화를 개봉했을 때 그 무대에서 관객분들에게 인사할 때 번째로 그 만난 초창기 신인 때에 느꼈었던 그 관객분들과 시청자분들과 팬분들과의 어떤 그런 교류, 만남 굉장히 강렬하게 아직도 남아있죠,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영화로 정치를 끝내고 뭔가 좀 트럼프 같은 때가 왔어요. 앞으로 어떤 영화를 만들어야 될지 좀 감을 잡을 수 없었던 시기였는데 아내와 같이 홍콩에 있는 영화제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됐어요. 홍콩으로 들어가서 하룻밤을 딱 묵는 순간 나는 여기서 영화를 찍어야 되겠어. 그랬더니 어떤 이야기로? 그래서 내일 얘기해 줄게 하고 하룻밤 만에 기본적인 스토리 구조를 생각을 하게 됐죠. 그날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그 도시에서 영화를 찍고 싶다는 열망이 되게 강했고 그리고 다시 1년 동안 시나리오를 써서 도둑들이라는 영화를 찍게 됐죠. 근데 그런 것처럼 그냥 전혀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뒷목을 딱 잡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완성해 나갈 때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되게 스펙타클하고 불행하기도 하지만 또한 너무너무 재밌는 삶이구나라고 느낀 적이 있었죠. 무언가를 계획하거나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막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경험하게 되는 이상한 그런 정말 좀 마법 같은 순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보통 매직 모먼트? 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이걸 생각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연기를 하게 되지? 하는 그런 거? 네. 하다 보면은 정말 가끔 느낄 수 있는? 가끔 찾아오는 순간? 그게 좀 영화를 하면서 영화 같은 순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최근에 했어요. 내가 너와 하나를 준비하면서 6년 동안 꿈을 되게 많이 꿨거든요. 그 꿈 중에 하나가 제가 고등학교에 몰래 수업 중인데 숨어 들어갔어요. 어떤 애 책상 밑에 들어갔거든요. 숨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건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 친구를 바라봤는데 친구가 이렇게 하면서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나온 장면이 은행 그 학교 복도 밖에 은행나무가 이렇게 막 팔랑팔랑 하고 있는 거였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제 너와 나 촬영이 시작됐을 때 그 이제 인서트로 그 빈 학교 공간을 찍어야 됐었는데 마땅한 그림이
안 보여서 혼자 그 로케이션이었던 학교 복도를 걷고 있는데 창밖에 은행나무가 햇빛을 너무 예쁘게 받으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 예지몽인지 아니면 제가 깊게 염원해서 그런 건지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느낌이었고 그거 제가 꿈에서 봤던 걸 철강님이 찍어주셨고 그때 맺힌 상이 관객들한테 이제 전달이 될 건데 저는 그 과정 자체가 영화이지 않나 영화롭지 않나 싶습니다. 그 역할에 동화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저는 항상 현장에서 주변 분들이 증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힘이 제가 어떤 캐릭터를 만나고 그 역할로서 어떤 대사를 하고 상황에 빠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분장을 지우고 다시 저는 본연의 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정말 항상 여지껏 촬영을 하면서 그 영화 현장과 실제 어떤 환경, 실제 환경과 그 경계에선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현실과 영화 사이의 어떤 경계. 매 순간들이 참 영화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영화로운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촬영하면서 제일 뭔가 영화로웠던 순간은 이제 마녀2에서 극중 소녀가 아크 밖을 나와서 처음으로 눈밭을 걸어가는 장면이었는데 딱 카메라랑 저만 남았던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온전히 정말 제가 혼자 이 서론에 서 있는 듯한 기분 들면서 정말 내가 이 영화 속으로 들어온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낯설고 새로운 느낌이 있었고 그러면서도 춥고 쓸쓸하고 또 외로운 기분도 들었고요. 그 순간이 제일 영화로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촬영 장에서 촬영을 하고 이제 17인치 혹은 24인치 모니터에 나오는 내 모습을 보는 인간으로서의 김동희와 또 그 안에 있는 캐릭터에 있는 배우 김동희를 볼 때 재밌는 것 같아요. 그 간극의 사이들이 어떨 때는 캐릭터로 있다가 또 끝나면 바로 인간으로 나 자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그걸 또 보고 있고 나면 그러니까 관객분들 혹은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이전에 나 자신이 먼저 관찰자가 된다는 게 영화로 어떤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